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도시가 건설되고 있는데 삼산 이수, 세 개의 산과 두 개의 물이란 얘기죠. 원수산과 전월산 그리고 이제 개화산입니다. 우리 세종시의 주산입니다. 주산은 원수산이고 조산이죠. 개화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합강리인데 여기가 이쪽에 이제 그 경상북도, 경상도에서 바로 난 물이 충청도, 충북을 거쳐서 이쪽 지금 내려오고 있고 이쪽 전라도에서 바로 난 물이 우리 충청도로 해서 내려와서 이 물이 서해로 갑니다. 이렇게 삼산 이수의 명당자리로 세종을 잡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과거로부터 왔죠. 그리고 현재에 있고 또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정체성인데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정체성이죠. 세종시도 그런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죠. 정체성은 과거를 알고 미래로 가는 길에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세종시의 과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종시도 구석기와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철기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고 있고, 여기서 가까운 공주의 금강 하류 지역으로 10km도 안된 지역에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자, 세종시가 지명이 삼국시대에는 두잉지연, 통일신라부터 대한제국, 그리고 1945년 광복할 때까지 연기현과 전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백제 때 두잉지연이란 이두문자인데, 이 두잉이란 말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미오천과 금강이 만나는 지역이라 해서 두잉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금강 스포츠 공원이죠. 천마을 쪽에 그 유적이 있는데, 그 유적 중에 좀 특이한, 여기 그림에 안 나왔습니다만, 백제 전기에 출토된 석빙고가 있어요. 석빙고. 석빙고 뭔지 아시죠? 석빙고는 금강에서 얼은 물을 톱으로 잘라가지고 가까운데 꺼내서 저장을 했던 것입니다. 석빙고가 있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학계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다시 묻었습니다. 석빙고. 저는 이 석빙고가 다시 끄집어내서 그 자리 원형을 좀 보존하는 좀 방안도 우리 정체성 찾는데 하나의 역사성을 찾는데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려 시대에는 이제 하삼도 또는 중원도라고 불렸죠. 여기서 고려 때 인물인 임난수 장군이 대표적인데, 이분은 1342년부터 1407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세종에서 약 15년간을 기거를 하셨어요. 이건 이분에 대해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력이 좀 나와 있네요. 이분은 공민왕의 그 왕비죠. 부인 노국공주. 원나라 사람인데 노국공주를 끔찍히도 사랑해서 노국공주가 아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패를 모시고 기리는 사당, 그러니까 사당인데 흥복도감, 사당을 지키는 흥복도감 그 직위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관직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최영 장군과 함께 당시 이제 제주도죠. 제주도에는 당시에는 이제 원나라 몽고가 말을 그 제주도에 키우면서 말을 이제 수탈을 키워서 가져왔죠. 말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원나라 사람도 있었고, 제주도 원래 원주민도 있었고, 왜구. 또 그분들이 제주도는 탐나국이라 해서 별도로 이제 당시에 고려 시대에 완전한 고려의 땅으로 이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왜구들이 제주도에 와서 이런 목호, 즉 원나라 사람들과 제주 원래 원주민들과 합세해서 어떤 그 저항을 하고 고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최영 장군과 최영 장군 휘하에 임난수 장군이 왜구들을 그 정벌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오른팔이 잘렸어요. 잘린 오른팔을 화살통에 주워 담고 전투에 승리해서 무관에서 이제 다음에 문관이 됩니다. 자, 임나수 장군의 이제 자취가 동락정이라고 하는 지금 그 금강 남쪽에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 이 두 그루가 아까 임난수 장군이 세종시에서 기거를 하면서 은행나무 두 그루를 심어놨습니다. 실제 심었고 뭐 제가 그때 가본 건 아니지만은 그 전에 내려옵니다. 여기 임씨 문중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부터 한 690년쯤 됐죠. 이제 700년이 다 돼가는데 이 두 그루가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고려 때 연기대첩이라고 해서 원나라의 반란군이죠. 반란군이 우리 고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그 반란군 합당적이라는 그 장소를 우리 연기군 당시 이제 연기현이죠. 여기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연기대첩이 있고 지금도 해마다 연기대첩을 기리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 항서바이라는 것은 요 지금 세종시 그 소방서 세종 소방서 뒤에 실제 이런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합단적이 이 바위 아래에서 항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가 지금 있습니다. 조선 전기죠. 조선 전기는 이제 세종 전후인데 세종 전후 때 약 한 2천 명 정도 남짓 우리 세종시에 연기현과 전의현이 합해서 한 2천 명 정도 인구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김종서 장군이 무덤이 지금 세종시에 있죠. 그리고 박백년 선생님은 사육신이죠. 이분은 실제 생가는 아니지만은 박백년 선생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즉 세거지죠. 그 조상님들이 세종에 기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박백년 선생님을 기리는 행사가 있었고 박백년 선생님의 할아버지 묘소를 많은 예산을 들여 정비하신 분이 바로 여기 서금택 회장님이십니다. 앞에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자, 임진란 때는 이제 승장군이죠. 스님인데 스님이 분연이 일어났죠. 일어나서 왜구를 무찌렀다고 해서 이제 그런 그 유명한 정만학 근데 이분 흔적은 없습니다. 스님이었기 때문에 비암사가 있으면 비암사는 백제가 멸망을 하고 그 후손들이 백제의 왕손이라고 합니다. 왕손들이 이 절을 세우고 멸망한 백제의 그 백제 유민들이 넋을 기리고 이런 그 절을 만들어 지금도 천년 고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일제 때 경부선이 개통이 되면서 조치원역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조치원역이 당시에 있었는데 당시에는 대전역과 전라남도 그 광주역과 조치원역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도시를 형성했는데 지금 조치원역에 죄송한데 제가 그림을 안 넣었는데 제가 볼 때 조치원역에 일제 때 저 건물이 더 멋있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있어서 근데 다 때려 부시고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새로운 건물을 지었는데 콘크리트로 해서 지금 엉터리 지금 그다지 가치가 없는 그런 건물로 지금 아주 좀 어떻게 보면은 천덕꾸러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금태 회장님? 그렇죠.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 그리고 우리 전의에서도 연기에서도 3.1운동이 있었던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좀 연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 6.25 전쟁 때 개미고개라고 하는 그 전의 조치원 북쪽에 있는 야산에서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미군이 상당수가 한 뭐 몇천 명이 지금 여기서 그 전투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딘 소장이라고 미군 이제 육군 그 소장인데 체포당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뭡니까 좀 이 근처에서 체포를 당해서 이제 북한으로 압송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세종시가 이제
행정 수도로 이렇게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것이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백지 계획이라고 해서 세종시를 지금의 세종시에서 약간 저쪽 서쪽으로 장군면, 당시 장기면이죠. 장기면 쪽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약간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는 세종시가 이쪽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쪽으로 좀 이 상태로 좀 한 10km 정도 미뤄진 상태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8월 20일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그 후에 백지 계획이 중단됐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서거하셨고, 자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공약으로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공약으로. 그래서 다시 세종시 행정 수도가 부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되고서 2, 3년 내에 세종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연기 공주가 당시 88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 자리가 행정 수도로서 낙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랬던 것이 2014년 10월에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 아주 해괴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문헌법 국가인데 불문헌법을 들고 나와가지고 관습헌법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서 행정수도가 묵살이 되는 것이죠. 이런 회오리를 이 땅에서 일어났고, 자 이런 일련의 현대사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007년 7월 20일 날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이름으로,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기공식을 했습니다. 이래서 세종시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명박표 세종시를 잘 만들겠다고 해놓고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운찬 총리를 내세워서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라 교육과학도시를 만들겠다 해가지고서 엉뚱한 소리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세종시민들이 저항을 했죠. 충청도민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을 통해서 삭발도 하고 이런 조천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저는 이 당시에 언론인으로서 이 현장을 취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생생하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종시가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이 됐습니다. 17개 시도의 막내죠. 이렇게 해서 세종시가 이제 됐는데, 현재 우리 세종시는 인구 33만 8천 명, 올 12월에는 한 34만 명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오늘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종대왕과 세종시와 임난수 장군 그리고 임씨 일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여기서 임난수 장군은 고려의 충신이라 공민왕과 우왕 등 고려가 멸망하자 낙향을 했습니다. 낙향을 하다가 부안이 고향인데 낙향을 하다가 지금 전월산이죠. 전월산 국회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잠시 쉬다가 아 여기 터가 좋다. 여기 머무려야 돼. 고향을 안 가겠다 해서 거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전월산 아래. 전월산 아래 터를 잡고서 15년 동안 실제 사셨어요. 그러면서 후손을 남겼는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그 학생들도 가르쳐 서당도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도 후손도 가르쳤는데, 그 뒤에 이성계 위화대 회군으로 사실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조선을 세웠는데 이성계 협조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자기 할아버지가 이성계 아닙니까? 이성계 자기 할아버지 협조를 안 했는데도 세종대왕이 얼마나 현명한 분인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종대왕이
임난수 장군에게 장군이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자 임난수 장군에게 불천지위라는 그런 그 제사를 모시도록 했고 임시 감효라는 사액을 편액을 했습니다. 그 즉 뭐냐면은 임금이 임난수 장군 그 부안 임시 전서공파인데 이분이 자손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 굉장한 그런 그 어떤 선물을 준 건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자리를 포함해서 임난수 장군에게 장남평야 일대를 100만 평 이상 일대를 하살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자, 그런데 600년이 좀 지나서 세종대왕이란 이름으로 세종시가 되면서 다시 임난수 장군 후손들이 협조를 해줬어요. 세종시가 된다고 하니까 협조를 해서 이 땅이 보상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굉장히 보상이 굉장히 빠른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 이제 우리 이춘희 시장님이죠. 시장님이 그 업무를 봤는데 3년도 안 돼서 다 보상이 됐단 말이죠. 이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 하려고 할 때 수정안을 못 한 겁니다. 이미 보상이 다 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세종시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임난수 장군과 세종 이분은 역사적으로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세종시란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세종시가 탄생이 됐고 임난수 장군과 그 일가에게 주었던 그 땅에 자기 이름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임난수 장군의 후손들에 대한 고마움도 기려야 되고 우리가 세종시는 이제 만들어지는 도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치원 역사도 지금 남겼더라면 굉장히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없앴고 자 이제부터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지금 호남 제일문이 있죠. 전주에 저는 우리 세종시에 사대문을 좀 만들어서 좋겠습니다. 사대문을 만들어서 사대문에 들어온 순간 아 이건 세종시다 행정수도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그런 사대문 현대적으로 그런 걸 제안을 드립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임난수 장군과 세종대왕의 관계 임난수 장군과 고려 공민왕과 노국중과의 관계 노국공주 이런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서 뮤지컬도 만들고 예술도 만들고 희곡도 만들고 그래서 좀 그런 역사에 남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왔지만은 현재에 있고 미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풍이 좀 물들기 시작하죠. 지금 임난수 장군이 심었다는 두 그루의 나무가 하나는 암 나무 하나는 숙 나무이기 때문에 은행 열매가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한번 시간 나시는 분들은 가서 은행 열매 좀 주워서 좀 그 임난수 장군과 세종대왕과의 관계를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안임씨 일가가 기거했던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바로 요 앞쪽으로 국회가 지금 들어올 자리인데 이 자리가 세종시가 만들어지고 전까지는 부안임씨들만의 집성촌 600가구였었는데 세종시가 안 됐더라면 유네스코의 집성촌으로 등록이 됐을 겁니다. 막 그렇게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다가 3,400가구 정도 되는 한옥마을을 조성을 해야 한다라고 제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아직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 자리를 다시 한옥마을 3,400가구 정도는 조성해서 이러한 정체성도 찾고 앞으로 이런 건축 자산도 손에게 물려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방충리라는 이 마을이 있었는데 사실은 좋은 이름인데 이게 어찌어찌 돼가지고 외지에서 막 그 유입이 되면서 도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방충리라는 이름 없어지고 대신에 방축천이라고 하는 이름은 남아있죠. 그래서 이러한 방충리라는 이런 유래도 세종시에 대한 유래도 기록하고 기념하는 이런 마을에 대한 유래비라든지 이런 정체성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남겨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김학훈 교수님 말씀대로 세종시는 지원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민간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이제부터라도 세종시 정체성을 찾아서 앞으로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남기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의회에서 우리 서금택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그런 사업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날 세종시가 있기까지 역사와 함께 도시 정체성 정립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